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여름철 잡어 분리의 패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일반적인 바로 발밑에다가 잡어를 분리하고 멀리 던져서 분리하는 그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조류가 어느 정도 흐를 때 조류에 잡어를 흘려보내고 내 채비를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멀리에 그 잡어군을 모아놓고 또 반대쪽이나 그 외쪽에 던져서 하는 세 번째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변형법입니다. 부상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뱅에돔을 잡는 그 네 가지 잡어 분리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낚시꾼이 갯바에 섰다고 가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죠. 잡어군을요, 바로 발밑에다가 계속 밑밥을 치면서 모아둡니다. 보통 낚시꾼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잡어를 훈련시킨다 또는 잡어를 교육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잡어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훈련이 잘 되는 잡어는 바로 자리돔입니다. 여름철 자리돔은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 멀리 퍼져 있다가 갯바위 낚시꾼이 바로 발밑에다가 밑밥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꾸준히 천천히 패턴을 이어가면서 주게 되면 잡어가 멀리 퍼지지 않고 바로 앞쪽에 계속 근접합니다. 그리고 내 채비는 잡어를 분리해서 최대한 멀리 던지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10m냐 아니면 20m냐 아니면 30m냐 이런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잡어와 분리해서 던지는 내 채비의 거리는 내 미끼가 살아있는 거리면 됩니다. 아무래도 뱅에돔이 30m 인근에 배회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밑밥에 영향력이 있는 부근에 뱅에돔을 잡을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만약에 10m에 분리를 해서 내 미끼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10m 정도만 분리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10m를 던져도 미끼가 따이고 20m를 던져도 또 미끼가 따이고 30m를 넘겨야지만 미끼가 살아서 들어온다면 바로 30m 이상의 거리가 잡어와 분리되는 내 채비를 착수시켜야 되는 그런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발 앞에서 모이는 이런 방법은요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여름철에는 발 앞에다가 계속 잡어를 모아두고 내 채비를 꽤 멀리 분리시키면서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조류가 흐르지 않을 때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조류가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할 적에는 두 번째 방법, 패턴 분리법을 써야 되는데요. 조류와 함께 잡어를 흘려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류의 흐름이 잡어가 감당할 만한 어느 정도의 흐름이 생긴다면 이 패턴 분리법으로 잡어군을 조금씩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그 조류의 상단에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는데 보통 이 방법으로 해야 조금이라도 사이즈가 큰 뱅에돔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류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 잡어군을 품질을 해서 잡어군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고 내 채비는 조류가 흐르는 상단에다가 착수를 시켜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잡어군의 그 흐름도 어느 정도 떨어뜨려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처럼 내 미끼가 살아오는 그 최단 거리를 하셔야 되는 거지 잡어군을 떨어뜨리겠다고 30m나 40m 흘려보내고 그 상단에다가 내 채비를 착수시킬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밑밥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치기는, 또 조류가 흐르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잡어군을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바로 5m 정도 상단에만 던져도 미끼가 살아있다 그러면 최단 거리로 하시는 게 또 일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류가 적정하게 흘렀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잡어가 버틸 만한 그 조류가 흐름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조류와 함께 잡어를 흘려보내면서 분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 방법은 멀리에 가둬두는 겁니다. 내가 내린 포인트에 조류의 흐름이 전혀 없다면
발밑에다 가다놓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밑밥에 섞인 크릴의 영향력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25m 권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포인트에서 뱅에돔들이 활동하거나 취활동하는 이 거리가 약 50m라고 봤을 때 발밑에만 밑밥 품질을 해서 잡어군을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멀리 있는 뱅에돔을 땡겨올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이 멀리 있는 그 수중여들이 있는 취활동을 하는 뱅에돔 그 영역대에다가 내 밑밥을 뿌려줘서 뱅에돔의 활성도를 높아주고, 다만 이쪽에도 조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잡어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잡어군을 뱅에돔과 분리시키는 이 세 번째 방법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멀리에 가둬두는 방법인데, 바로 발밑에 뱅에돔이 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중 여건이 된다면 발밑에 할 수가 있지만, 세 번째 방법은 뱅에돔이 취활동할 수 있는 그 수중 여건이 멀리에 형성됐을 때, 예를 들면 50m권에 형성이 됐다고 하면 최대한 밑밥 품질을 30m, 35m 힘이 닿는 데까지 던지고 난 다음에 그쪽에다가 잡어를 모아놓고 거기와 분리시켜서 내 채비를 착수시키는 이 세 번째 멀리에 가둬두는 잡어를 멀리, 잡어군을 멀리 형성하는 이 세 번째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변칙입니다. 네 번째, 부상 타이밍에 맞추기. 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꾸 분리가 안 된다. 그리고 멀리 던져도 조류 흐름이 전혀 없어서 계속 잡어가 멀리 퍼지기 때문에 도저히 뱅에돔을 낚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뱅에돔의 부상 타이밍에 맞춰서 내 채비를 착수시키는 이 변형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수중여들이 이쪽에 있어서 뱅에돔들이 이쪽에서 취활동을 하고 있다. 근데 내 밑밥이 최대한 30m 정도 던져서 잡어를 여기다 모아놓고요. 모아놓고 뱅에돔을 분리시키면서 이쪽에서 착수시켜서 뱅에돔을 낚아내는 이 세 번째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잡어가 계속 퍼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럴 때는 마지막 방법인 변형법을 써야 됩니다. 한마디로 밑밥 품질을 계속하게 되면 뱅에돔은 부상을 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상을 합니다. 부상을 하는 모습은 육안으로 보일링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여름철에는 특히나 뱅에돔이 상층서부터 하층까지 수시로 왔다 갔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먹이를 받아 먹을 적에는 상층까지 완전히 뜨고 또 품질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으로 계속 내려앉는 뱅에돔을 내 채비를 활용해서 낮추면서 끌어내는 어려운 방법보다는 뱅에돔이 보일링을 하는 부상 타임에 맞춰서 내 채비를 던지는 그런 마지막 네 번째 부상 타이밍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최대한 멀리, 특히 큰 대물 뱅에돔들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앞쪽에 형성하는 것보다 30m 이상의 일정하게 품질을 해서 잡어군을 모아놓고요. 그 잡어군이 모아진 곳에 뱅에돔도 보일링을 시작을 할 겁니다. 너울 걸리는 보일링이 시작이 되고 특히나 덩어리 뱅에돔들, 큰 뱅에돔들이 보일링한다 이렇게 확신이 될 적에는 품질을 먼저 합니다. 품질을 다섯 번 정도 해서 속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죠. 마치 에깅 낚시나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내 루어가 가라앉는 그 싱킹 타이밍을 맞추잖아요. 밑밥을 던지고 난 다음에 속으로 열 정도 샜는데 뱅에돔이 하울링을 하는 그런 타이밍을 보인다. 그러면 밑밥을 다섯 번 정도 뿌리고 난 다음에 속으로 카운팅을 해서 일곱 정도 됐을 때 내 채비가 던져서 나머지 8, 9, 10 정도 됐을 때 뱅에돔이 부상하는 타이밍을 맞춰서 채비를 착수시키고 뒷줄을 견제를 해서 내 미끼를 어느 정도 띄워주고 있으면 그 덩어리 뱅에돔들이 확 끌고 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부상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뱅에돔들이 부상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손바닥 정도의 뱅에돔이 부상을 하지만 해가 뉘웃뉘웃 저는 해참 때가 되면 7시 정도가 되면 큰 덩어리 뱅에돔들이 표면에 보일링을 하면서 부상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한 가지가 꼭 있는데요. 꾸준하게 밑밥을 뿌려줘야 된다는 그런 점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밑밥을 뿌렸다가 말았다, 뿌렸다 말았다 하면 뱅에돔의 부상 패턴 자체도 일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쓰고자 하는 네 번째 방법을 잘 적용시킬 수가 없고요. 일정한 간격에 일정한 횟수로 일정한 곳에 계속 밑밥 품질을 하다 보면 일정한 부상 타이밍을 반드시 보입니다. 뱅에돔은. 그래서 그 타이밍이 깨지지 않게 품질을 꾸준히 해주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이 네 가지 부상 타이밍 맞추는 방법,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사실 이 중에서도 사이즈가 가장 큰 방법이 바로 부상 타이밍 맞추는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 조류가 흐르는 포인트에 앉아 있으면 바로 밑밥만 줘서 조류가 말려 들어가는 약간의 델타 존에 자벌을 가다두고 흐르는 조류에 내채비를 흘려보내면 물론 큰 사이즈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포인트는 워낙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포인트에서 내렸을 적에는 반드시 부상 타이밍을 맞춰라. 이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름철 뱅에돔 낚시 잡어 분리 패턴에 대한 네 가지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철 낚시꾼들은 잡어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에 조금이나마 제 방송이 해결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네 가지 방법 정리 한번 해볼게요. 발 앞에 모은다. 어느 정도 조류의 흐름이 생기면 조류와 함께 잡어를 흘려보낸다. 조류 흐름이 전체적으로 생기지 않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멀리에 잡어군을 형성시켜놓고 그 잡어군을 떨어뜨려서 내채비를 착수시킨다. 마지막 그래도 분리가 안될 적에는 부상 타이밍, 뱅에돔의 부상 타이밍과 패턴에 맞춰서 내 채비를 착수시키면서 채비를 운용한다. 이 네 가지 방법 잘 활용하셔서 여름철 뱅에돔 낚시 잡어와 고생하지 마시고 항상 잡어는 같이 함께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잡어를 적절하게 분리하셔서 즐거운 뱅에돔 낚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재원의 피싱 스토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가겠습니다.